그러게 말이다. 내가 요즘 좀 예민해져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애들을 좀 다그치는 것 같아. 내가 어제도 있잖아. 아, 근데 저 녀석이 진짜... 그만해. 야, 봉진아! 아빠! 너... 아빠? 어? 아빠, 그게 아니라 내가 손 잡은 게 아니라... 싫어! 봉진아, 너 당장 따라와. 뭐해, 안 따라오고! 그게 아닌데... 아니, 뭐하냐, 로아. 아빠, 아빠! 야, 여기서 아빠라고 하지 말... 아빠, 아빠... 봉진아, 너 아빠가 뭐라 그랬어? 학교에서만큼 절대 안 된다 그랬지? 내일부터 너네들 초능력 사용 전면 금지야. 그렇지나... 스킨십 사용 전면 금지. 아빠. 또 이거 봐, 이거 봐. 또. 너는 내가 지켜볼 거야. 어? 너 아빠 말 안 듣고 계속 너 초능력 부르다가 너 진상에서 장갑 끼게 한다. 어? 아빠, 그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봐. 난 계속 안 잡았어. 걔가 내 손목을 잡길래. 아니야, 아니야. 잘했어. 걔가 네 손을 왜 잡는데? 네가 뭔 짓을 했으니까 잡았을 거 아니야. 뭔 짓이라니? 난 그저 잘했다고 머리를 쓰담쓰담. 아씨, 어쨌든 나 초능력 안 썼단 말이야. 봉준아, 걔 니네 반 반장이지. 너 걔한테 뭐 부탁했어? 솔직하게 얘기해. 너 그렇게 큰 소리 쳐? 어? 아빠, 나 아빠 말들 학교와서 초능력 쓴 적 한 번도 없어. 근데 초능력 쓰면 안 돼? 왜 감춰야 하냐고! 우리가 괴물이야? 이게 불법이야? 왜 감춰야 하냐고! 초능력, 그거 남들보다 우월한 능력이잖아. 어차피 있는 능력! 남들보다 편하게 산 게 뭐가 어때서? 따지고 보면 이 능력 다 아빠가 만들어준 거잖아! 진아, 진아야! 그거 아닌데. 저기, 아, 아빠, 괜찮아? 진중이 왔구나. 아빠, 있잖아. 진아 이번엔 정말이야. 아빠가 걱정하는 거 알고 우리 새끼리 초능력 안 쓰기로 약속했거든. 그리고 진아 진짜 열심히 약속 지켰어. 아빠, 우리 못 믿어? 믿지. 내가 우리 딸들을 안 믿으면 누굴 믿겠니? 근데... 진상일 때문에 그러는 거지? 아빠, 있잖아. 우리도 사실 진짜 힘들어. 말 그대로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이잖아. 그래도 숨기고 있는 거야. 아빠,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초능력이 나쁜 거야?